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 팀입니다. 오늘은 이태리 경찰차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일반적인 파란색 이태리 경찰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왕고르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경찰차이죠. 그리고 이건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텐데 바티칸 시국 근처에서 보이는 경찰차예요. 검정색 바탕에 빨간색 라인이 아주 인상적인 그런 경찰차입니다. 최근 토미카에서도 이 경찰차 나왔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 지역 경찰이에요. 밀라노 등지에 있는 지역 경찰이에요. 약간 데칼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마크도 확실하게 다릅니다. 오늘 만들어 본 이태리 경찰차는 바로 이 지역 경찰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찰 데칼을 이제 뭐다 만들어 봤어요. 한꺼번에 하는 김에 이태리 경찰 관련된 자료들도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준비물이에요. 우라칸 금형, 데칼, 물, 가위, 수성펜, 마감재, 마스킹 테이프, 아크릴판, 건담마카 등이 필요해요. 일단 먼저 앞부분 마크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잘라주고, 그 다음에 라인을 이제 대보고요. 또 라인을 이제 물에 묻혀서, 이제 앞부분을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제 라면을 불고 있죠. 그 다음에 라인 길이를 재고요. 그 다음에 앞부분 본네트를 완성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지아 이제 글자 붙일 생각을 하고 옆라인 데칼을 붙일 준비를 해줍니다. 자, 옆라인 데칼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라인이 길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라인 길이를 이제 재가지고 어차피 양쪽이 같으니까 반대 방향, 서로 거울 바라보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잘라주시면은 양 사이드를 똑같이, 길이 사이즈를 칠수 있겠죠. 옆라인 길이를 이제, 그러고 나서도 한번더 이제 눈대중을 한번 재줍니다. 그 다음에, 윗부분에 이제 옆라인 데칼 위치 선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라인 데칼 붙여주고요. 그 위에 부분, 뒤에 부분 라인 데칼도 한번 붙여야겠죠? 길이를 재고 똑같은 방법으로 거울 바라보듯이 해서 똑같이 길이로 잘라줘서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제 라면을 붉고 있죠. 폴리지아 경찰 이제 데칼, 글자 데칼을 이제 뒤에도 한번 붙여주도록 할게요. 뒤에 부분을 이제 붙여주고 이제 뒷라인 만들어준 다음에 형광등 만들어주고 할게요. 아크릴판 를 잘라서 이렇게 형광등을 먼저 접착한 다음에 간단하게 건담 마카 등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찰 형광등 색깔 이제 붙여주시면 만들어 도색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서 가운데 회색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이태리 경찰차를 만드는 모습을 이제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영상 같은 걸로도 이제 요거를 많이 제작을 해볼까 했는데, 영상 만드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데칼은 너무 시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 라면은 영면하셨죠. 여기서 이제 빠진 과정이 있는 게 이제 마감재 뿌리는 과정이 빠져 있는데요. 마감재 뿌리는 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고요. 원래 데칼 붙이는 과정만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원래 데칼 붙이기 전에 원래 마스킹 테이프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 장면이 이제 생략이 되었네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드를 만드는 그런 미니카 크리에이티브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